SNS만 들어가면 광고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광고는 뭐냐? 바로 베개 광고! 많은 베개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뽕 베개, 마약 베개, 무중력 베개, 마약 베개, 멜로 베개, 꿀잠 베개, 간잠 베개, 땅콩 쿠션, 허그, 바디 필로. 지금부터 이 베개들의 첫인상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피부 안에 그거 고르라고 한다면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2부에서 공개됩니다. 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이제 이 단잠 베개를 3일 동안 사용한 소감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대에 구매를 했으면은 편하긴 편하지만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라이트백으로 3만원대에 구매를 했잖아요. 3만원대 베개치고는 굉장히 크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엄청나게 폭신폭신해요. 살짝 뭔가 솜이 메모리폼 느낌도 요만큼 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 향료를 넣잖아요. 은은하게 향이 올라와서 누워있으면은 포근한 느낌이 배가 되고 잠에 빠져드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함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3만원대에 구입을 한다면은 돈이 아까운 느낌은 크게 안 날 것 같지만, 7만원대 정가 가격을 다 주고 산다면? 자, 오늘은 3월 21일 오늘부터 제가 사용할 녀석은 레미디폼 멜로우 베개입니다. 어휴, 3월 22일 금요일 2일차입니다. 잘 자요. 이제 후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베개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이었던 사람도 누가 이렇게 하고 잘 수 있는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딱한 편이에요. 세게 눌러야지 이렇게 눌리는 정도로 편하게 구름 위를 걷는 느낌, 뭐 요런 느낌은 안 난다. 여기가 이렇게 좀 파여 있어가지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뭔가 얼굴을 지탱해주는 그런 용도까지 있어가지고 단단함에서 오는 불편함은 있는데, 형태가 나름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조금 줄여놓은 느낌. 자세를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효율적인 베개다. 하지만 베개의 단단함에서 오는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한다. 어이쇼. 어이쇼. 3월 24일입니다 오늘의 집 바디필로우. 베개를 끌어안고 자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상컨대 그냥 편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도 편하고. 뽀생이 자자, 아빠랑 자자. 3월 26일 아빠 잘 거예요. 아빠 잘 거예요, 뽀송아. 왜? 네, 이렇게 바디필로우 역시 3일 동안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사용해본 결과 첫인상하고 굉장히 다른 베개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로 너무 편해 보이잖아요.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누워서 자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요거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파. 압축이 조금 강하게 돼 있는 솜의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고 자도 베개가 높은 편입니다. 옆으로 자면은 이렇게 돼서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누워있잖아요. 약간 거북목처럼 돼서 잘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제가 앞에서 썼던 베개들이 진짜로 좋은 제품이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고 일어나면 목이 뻐근해졌어요. 하지만 깨어있을 때 쿠션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월 27일 28일 자, 오늘부터 사용할 베개는 바디보관 베개 사용 2일차입니다 29일 꿀잠 베개 사용 3일차 오늘까지 사용을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일 동안 바디보감의 꿀잠 베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안에 뭔가 알갱이 같은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은 그 알갱이들이 안에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머리의 모양을 잡아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는 점, 마약 베개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첫날에만 그렇지 2일째 3일째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게가 눌리면은 점점 뭐랄까 숨이 죽는다는 느낌이 나는 거는 이런 형태의 베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봉선을 나눠 놔가지고
뭔가 좀 베고 잘 수 있는데 뭔가 구간을 좀 분리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베개 자체가 원체 가벼운 느낌이고 얇은 느낌이고 형태 변화가 너무나도 뭔가 쉽게 되는 그런 듯한 베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볼들이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게 하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베도 사실상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광고에서처럼 드라마틱하게 눕자마자 하고 잠이 오는 경우는 없다! 바나나 리빙의 마약백입니다. 바나나 리빙 마약백에 3일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요거를 머리를 대고 좀 문질러서 높낮이를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 문질러서 제가 편하게끔 포지션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베개가 또 낮아져요. 또 그래서 불편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약 베개가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마약 베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부터 사용할 다음 제품 마약 베개입니다. 바디럭 제품을 하나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다 뜯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리뷰에 다시 재사용을 하고서 그거를 리뷰를 다시 해드렸다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 제품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자, 바디럽의 마약베개. 이걸 보니까 새 제품을 했어야 되네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럼 바디럽의 마약베개도 동일하게 3일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새벽 1시 39분입니다 오랜만이구나, 이 마약 같은 녀석. 무슨 일이야? 네, 이렇게 총 9일 동안 마이크로 에어볼이 들어간 베개들을 하나당 3일씩 돌려가며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런 형태의 베개들은 처음에 뵀을 때 엄청나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아니에요. 물론 편안함과 안락한 느낌을 주지만 마이크로 에어볼 자체가 뭔가 솜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아니고 어석어석거리는 요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딱 뵀을 때 느낌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안에 있는 마이크로 에어볼이 돌아다니고 또 축소가 되고 이러면서 숨이 죽어서 이렇게 힘이 없이 흐물흐물 거리게 됩니다. 특히나 잘 때 아래쪽에 뭐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은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용을 하면은 열이 가해지면서 머리에 눌리다 보면은 숨이 더 금방 죽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이 베개를 3일씩 체험을 해본 결과 마이크로 에어볼이 들어간 베개들 중에서는 바디럽게 처음에 배송을 받아보고 딱 제품을 열어봤을 때 가장 빵빵하게 채워진 느낌이고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도 사실상 오래 쓰다 보면은 숨이 죽긴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새 거고 요게 헌 거예요. 평상시에 베개 안에 솜이 들어있는 것보다 막 그런 베개들 있잖아요. 막 좁쌀 들어있고 콤 들어있고 막 이런 베개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마이크로 에어볼이 들어있는 베개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얘네들로 계단을 깬다거나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깨지잖아요. 네, 4월 5일 새벽 2시 38분 계란이 깨지는 베개로 유명하죠? 꼬북 베개입니다. 아야, 불편해. 4월 6일 7일 꼬북 베개 사용 3일차입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꼬북 베개는 뭐 자세 교정용 거북목 교정용 베개로 나왔기 때문에 딱 뵀을 때 뭔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은 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베개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지고 눌렀을 때 들어가긴 하는데 완전하게 막 폭신폭신 말랑말랑한 촉감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 가지고 노는 단단한 스펀지 장난감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북목 때문에 걱정이 심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뭔가 천장만을 바라보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사실상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면은 베개가 너무 작아서 이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있는 조그만 베개 있잖아요. 그런 거 베고도 잘 주무시고 또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이라면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때 뭔가 자세 교정적인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편하고 안락한 거를 더 추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와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6만 원을 주고 이 베개를 사야 한다면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요 녀석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모기 교정도 되면서 옆으로 자도 널찍한 면적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은 어쩔 수 없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JJ의 리얼 리뷰 특별기획 베개 열전, 각 베개들의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별점을 드릴 베개는 스마큐브 무중력 베개입니다. 5점 만점에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편한 면은 있으나 가성비적인 면에서 좀 현실적으로 베개 하나에 돈을 이만큼이나 들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줬고요. 근데 이거 요즘에 광고를 보니까 이 위에다가 Y자를 올려놓고 내찍고 이러시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광고에서처럼 발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거랑 뭔 상관이에요. 예. 아니 누가 여기 머리 베고 이렇게 자는데 옆에 계속 이렇게 뚫어질 거야? 아니잖아요. 예. 충격이 옆으로 전달이 안 돼요. 이렇게 때려도 여기서 별로 안 느껴져요. 예. 그거랑 잠잘 때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와인잔이 안 쓰러지면 베개가 편한가? 바나나 리빙의 마약 베개와 바디보감의 꿀잠 베개. 가격대는 둘 다 2만원대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같은 별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변형이 온다는 점에서 별 두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꿀잠 베개도 이게 또 옆에다가 와인잔 해놓고 여기 주먹으로. 예, 됩니다, 여러분. 예, 됩니다. 와. 와, 되게 편하겠다. 와, 바디럽의 마약 베개입니다. 그래도 마이크로 에어볼이 제일 빵빵하게 들어있긴 하다. 베는 순간에 안락함은 있고 마이크로 에어볼이 빠방하게 들어있긴 하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숨이 죽는다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별 두 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약 베개를 리뷰했을 때도 그랬지만 베는 순간 편안함과 안락함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행용 땅콩 쿠션. 기차나 비행기나 그런 걸 탈 때 바람을 후후 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상품으로 생각이 들고요. 가격 자체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막 13,000원대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5점 드리고 싶습니다. 바디 필로우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용보다는 뭔가 소파에 앉아서 사용을 하시는 용도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수면용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별 5개 만점에서 2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좀 뻐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상 소파 위에다 두고선 TV를 보거나 편하게 잠깐 누워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별 4개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편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베개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끄르릉끄르릉 되는 소리가 나고 단잠 연구소에서 만든 단잠 베개 나이트백 기준으로 별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잠 베개 별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편안했고 잠이 제일 잘 오기도 했어요. 요 두 개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폭신폭신한 타입의 베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뷰가 끝나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요 녀석이 별점이 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성비. 거북목 교정을 도와준다는 꼬북 베개 별점은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설계가 엄청나게 뭐 잘 돼 있다고 하나 그냥 뵀을 때 안락한 느낌 자체가 안 들거든요. 굉장히 좀 하드한 느낌이 나고 옆으로 돌아서 자기에도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북목을 교정해 준다는 기능성 베개이기 때문에 나는 거북목이 있어서 교정을 하는 베개가 필요해 한다면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베개 메디컬 팩토리의 멜로우 베개입니다. 요 베개 역시 기능성 베개로 거북목 교정을 해주죠. 그리고 옆에는 메모리 폼으로 돼 있어서 뭔가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홈이 패어 있어서 옆으로 잘 때까지 생각을 해놓은 베개고 설계 자체가 뭔가 꼬북 베개에서 조금 더 넓게 추가가 된 기분인데 조금 더 폭신해진 기분. 그래서 이 베개의 별점을 드리자면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을 교정해주는 기능 플러스 편안함도 생각을 해놨기에 별점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 특별 기획 베개 열정과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알차게 기획을 했다고 해본 영상인데 개인의 수면 습관이나 개개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베개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풀어서 이러이런 분들께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요.